흐린 날이니까 얼큰한 짬뽕이다. 근엄님께서 반기지 않으시는 아스파라거스를 힘차게 투척하며 산뜻한 스타트. 애매하게 남은 삶은 달걀로 전날 만들어준 부드러운 풍미의 고소한 에그마요 스프레드. 에그 샌드위치 완료. 크림치즈. 홀스레디쉬. 케이퍼. 집에 그린그린한 허브가 조금 있다면 디리든 차이브 잎이든 그저 크림치즈 색감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넣어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짓일지 모르겠지만 그저 소소하게 즐기는 내 일상의 작은 사치다. 야토리군은 훈제 연어 샌드위치를 반기지 않는 편이기는 해도 식빵 대신 이 버터롤로 만들어주면 아주 흡족하게 맛있게 먹어준다. 그라놀라에는 요거트 한 큰 스푼과 애플 시나몬 잼을 약간 곁들여낸다. 연어 샌드위치가 메인이니까 오늘 아침은 잔잔한 시트러스 풍미가 흐르는 얼그레이로 준비. 점심은 짬뽕이다. 레이어와 색감이 좋은 삼겹살을 보면 일단 사고 보는 편이다. 고기 색이 변하며 그 향이 기분 좋게 올라오면 미리 손질해 놓은 파뿌리. 마늘 마니아스러운 양의 잘게 썬 마늘. 이쯤에서 청주 원샷. 채썬 양파. 얇게 저며 썬 당근. 불린 표고와 목이버섯. 아쉬운 대로 주키니 호박. 맛술. 야채의 단맛을 충분히 끌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배추. 면보다 건더기를 즐기는 편이라 배추는 넉넉하게. 필요하다면 닭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야채결이 빡빡해지지 않게 충분히 잘 볶아주도록 한다. 곱게 간 고춧가루. 야채에 고춧가루가 고르게 입혀지면 닭육수를 충분히 넣어 끓여준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해동 뒤 미리 손질해둔 오징어, 새우, 홍합 등을 넣는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조절한다.
삶은 면 위에 충분히 담아내면 완성. 오늘은 면 굵기가 얇은 쫄깃한 식감의 일본의 이나니와 건우동면을 삶아 준비했다. 입맛이 쓸데없이 까칠하신 그분께서 냉동면 특유의 잡내를 실어라 해서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어 먹을 때는 건면을 준비한다. 중화요리집에 가면 보통 야토리군이 짜장면을, 내가 짬뽕을 주문한다. 어느 날 그가 짬뽕을 주문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나는 별 고민 없이 짜장면을 주문할 것이다. 우리가 중화요리집을 간다는 건 그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고픈 날이기 때문이다.